이번 시간에 시트밴드 매듭법입니다. 로프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에 대해서입니다. 굵기나 크기, 종류가 다를 경우에 굵은 것을 이렇게 두 배로 접습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넣어주면 인장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한번더 넣어주면 더욱 강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당기게 되면 세 군데 잡아당기죠. 그래서 시트밴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힘을 많이 받지 않을 때는 한 번만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돌려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좀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면 한번더 회전. 좀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면 한번더 회전해 주면 매듭이 잘 풀리지 않겠죠? 인장 강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시트 밴드 매듭법입니다. 로프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굵고 뻣뻣한 것을 먼저 이렇게 겹쳐 줍니다. 넣고, 그래서 한번 회전을 해서 고리 속으로 묶는데, 한번 묶으면 해체될 우려가 있으니까 최소한 두번 정도 회전해 주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시트밴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전을 많이 할수록 인장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해체도 굉장히 쉽습니다.